장군 부인이 공관 병역에 한 갑질은 남편이 장군이라면 자신도 장군이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거기엔 자기가 안팎으로 예선 덕분에 남편이 별을 달게 됐다는 생각으로 예, 생각도 한몫합니다. 이 장군 사모님들의 세계를 홍연주 기자가 전합니다. 공관병에게 휴일은 지휘관 부인의 쇼핑 짐꾼 노릇을 하는 날입니다. 올라가서 쇼핑하는 동안도 같이 다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사복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공관병의 업무 중 하나는 부인들의 사모임 시중들기입니다. 사모들이 가면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모인지 확실할 거예요. 딱 이사가 오면 거의 뭐 전통적으로 거기 있는 사모들이 수세로 와서 인사를 드리는 거. 조그만 실수는 인신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아이가 전문대 나와서 그렇다고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래도 자연대 나오는데 막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 길이 막혀도 차선을 잘못 선택한 운전병 탓입니다. 뒤에 앉아서 어머 아저씨는 머리가 참 나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장군 부인들은 함께 김장을 하며 우의를 다지지만 남편의 인사청탁이 이뤄지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로비를 해서 남을 이제 끌어올리잖아. 지가 노력해서 이제 별이 된 거야. 지가 별로 착각을 하는 거지. 남편의 승진에 역할이 큰 부인일수록 갑질에도 익숙하다고 전직 공관병들은 입을 모읍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